제가 이게 참 인간미가 없다는 느낌인게 제가 음식을 안 좋아해요. 내 눈앞에 보인 음식은 탄단지로 보이지 맛으로 행복감보다 내 몸에 탄단지로 들어왔을 때 내가 근육량이 잘할 거야 라는 그 기대감이 더 행복한 거야.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래서 이해는 바라지 않는다. 존중만 해달라 저희를. 여러분 이제 알죠? 내 지인 자랑하는 지인터뷰예요. 안녕. 그래서 오늘은 또 어떤 멋있는 지인을 모셨냐면 네, 제가 열심히 예쁜 몸매를 만들기 위해 저를 지도해 주시는 우리 잘생긴 선생님을 모셨어요.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뉴온 PTN 필라테스를 운영하고 있는 강현석 트레이너입니다. 몸 좋은 남자가 요새 정말 대세잖아요. 그렇죠. 네, 몸 좋은 남자 체감하십니까? 몸 좋은 남자의 인기라는 게 인스타그램. 아, 그렇지. 혹은 유튜브 이런 것 때문에 최근에 이제 많이 이렇게 대두가 됐는데 사실 저는 지금 현재 세대에 약간 적응하지 못하는. 네. 요새는 막 나를 어필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아, 근데 진짜 내가 왜 쌤은 유튜브 안 하세요?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왜 안 하시냐? 저 연애 결혼 그 사연을 봤잖아요. 사연에 저희 트쌤이 자주 연락을 자기한테 하는데 또 고백해봐도 되냐 하는데 고객이 고백을 한 적이 있나요? 사실 생각보다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남자한테 인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남자들은 우와 너 몸 진짜 좋다. 어떻게 그렇게 만들었어? 이렇게 호기심이 있어요. 디테일을 다 보니까. 그치.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관심이 생각보다 여성분들은 없어요. 아, 근데 자기 스타일이면 좋은 거지. 굳이 그 몸 때문에 막 네. 이렇게 되는 거는 아, 우리 남자들이. 남자들이. 근데 우리가 또 여자들이 좋아하는 몸은 사실 잔근육이라고 말을 네. 하거든요. 모르면서 그냥 그렇게 말하는 것도 있어요. 잔근육 만드는 게 더 힘든지 아니면 좀 진짜 이렇게 큰 분들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더 힘든지. 슬림한 근육만 딱 만들어서 멈추면 얼마나 좋아라고 생각하셨지만 그분들의 목표는 항상 저 위에 있거든요. 그 과정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슬림한 근육은. 근데 진짜로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헐크 맞아. 같은 몸을 원하는데 그 몸이 예쁘다고 생각해서 그러신 거예요? 아, 이게 참 어려운 게 우리가 몸이 좋아서 운동을 하지만 자기 스스로를 자꾸 낮게 봐요. 그러니까 자꾸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가서 몸 좋은데 거기서 베이스가 되다 보니까 생각보다 자기 몸에 만족을 하면서 운동하는 사람들은 드물 거예요. 아, 그치. 만족하면 운동 안 할 것 같아. 그쵸. 맞아요. 맞아요. 거울을 보고 내 모습을 봤을 때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좋아진 것 같아. 운동했더니. 그러면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거예요. 아, 일주일이야 더 좋아지겠는데? 거기서 동기부여가 돼서 계속하네. 그래서 우리는 꿈을 먹고 못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 나는 헐크가 될 수 있다. 그치. 언젠가 난 될 것이다. 근데 남자들은 그럴 수 있겠다. 사실 여자들은 여기서 더 나아진다는 게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왜냐면 여자는 계속해서 근육만 이렇게 늘어난다고 해서 그 예쁜 몸은 그쵸, 아닐 수 있으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PT 전문가로서 어떤 여성 몸이 제일 예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게 궁금해요. 여성분들은 많이들 지방은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데 남자들이 보는 미의 기준은 적당량의 지방과 적당량의 그 근육이 섞여 있을 때거든요. 근데 여성분들은 나 여기 쪘어요. 여기 쪘어요.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거를 빼기 위해서는 몸에 있는 지방을 다 보내셔야 되는데 그러면 더 미워지실 거예요 라는 말이 여기까지 나오는 거죠. 한 번이면 빼는 건 불가능인가요? 불가능한 게 맞아요. 그럼 선생님 저 체지방이고 근육이고 나발이고 3kg만 뺐으면 좋겠거든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제가 늘 이런 질문을 받으면 전제하는 게 있어요. 회원님의 건강이 베이스가 돼야 돼요. 근데 회원님의 니즈가 그렇다면 건강에 대한 조금 포기를 하시고 하시겠습니까? 여쭤봐요. 그러면 사실은 권유는 안 그랬으면 좋겠다 인 거네. 그치 아니지만 그럼 건강하게 빼려면 얼마나 이렇게 빠져야 돼요? 제가 이제 보통 계산을 했을 때 일주일에 1kg가 가장 적당해요. 그거 택도 없는데. 사실 일주일에 1kg만 해도 두 달이면 8kg는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보통 두 달 동안 선생님이 시킨 대로 8kg를 하면 8kg를 빼는데 아니 난 일주일 안에 해놓고 두 달이 지나도 안 빠져있어. 보통 그렇지 않아요. 다이어트라는 게 꾸준히 늘 같은 패턴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주말에 이제 뭐 회식이 생겼던 거야. 뭐 명절이라서 무슨 일이 생겼던 거야. 그러면 본인을 이제 내려놓는 거죠. 순간 본인이 아니었던 거야. 그러면서 그게 내가 아닌 거예요. 네. 그게 난 거 아니고 네. 사실은. 정신을 차리니까 와 나 다이어트 하고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근데 이미 다 흡수돼가지고 리셋. 옛날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 있는데 원하는 몸을 만들려면 4주면 된다. 동의하시나요? 아니요. 아니에요? 네. 불가능하다. 그래도 여성분들한테 제가 다이어트를 권장하는 기간은
그래도 8주는 필요해요. 두 달은 아, 필요해요. 최소. 왜냐면 이제 하다 보면 느끼실 텐데 처음에 다이어트를 시작했는데 좀 빨리 되잖아요. 아니요, 아니에요? 오히려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아... 왜냐면 대사 과정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어가지고 내가 덜 먹는데도 몸에서는 안 빠지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몸의 대사가 원활하게 됐을 때부터 빠지거든요. 그 시간이 조금 필요한 분들도 아, 오히려... 많이 있어요. 오히려 있어요. 흐름이 망가지면 그 정상으로 되돌리기까지가 일단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네, 거네요? 그러고 나서 아... 다이어트가 되는 거라서 그래도 최소 8주는 필요해요. 그치, 다들 살 빼고 싶은데 왜 이렇게 몸짱 많은 거죠? 미치겠어. 인터넷 보면 다 그래. 난 근데 그것도 푸샵 있을 것 같아. 아, 있죠. 바디 프로필도 찍잖아요. 그럼 약간의 수정이 들어가거든요. 아. 근데 약간의 수정이 들어갈 때 제일 흔하게 하는 게 몸은 두고 얼굴을 줄여요. 아. 그러면 상대적으로 커 보여. 왜냐면 얼굴을 줄이면 이 사람 비율이 좋아지니까 가장 간단하게. 아. 네. 항상 비율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성 회원님들이 와서 이제 뭐 저는 허리가 짤막해지고 싶어요, 힙이 나오고 싶어요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힙 근육에 1kg, 2kg씩 늘린다는 거는 가능할 수도 있지만 언젠간 가능할 수도 있지만 플러스이기 때문에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제일 간단한 게 마이너스가 간단한 거는 비율이잖아요. 힙이 커 보이려면 허리를 가늘게 만들면 힙이 커 보이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치. 그리고 허벅지에 지방을 줄이면 힙이 커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접근하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마이너스가 훨씬 쉽다. 이거부터 알고 생각해야겠네. 네. 무조건 마이너스로 접근하면 간단한데 지금부터 내가 플러스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 그럼 너무 어렵습니다. 저는 가끔 진짜 그런 몸인지 그렇게 사진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허리를 극단적으로 막 이렇게 하고 엉덩이 이만한 그런 게 많거든요. 나 사실 너무 징그러워 그거. 사실 저도 늘 궁금합니다. 실제로 한번 뵙고 싶어요 그런 분들. 예뻐 보이지 않죠? 네, 그런 건 아니죠. 틀이라는 게 있잖아요. 틀에서 벗어나면 신기한 거지. 신기한 거가 예쁜 건 다른 거거든요. 아, 그치. 아, 어쨌든 그 전체적으로는 조화가 중요한 거지. 그쵸, 그쵸. 한 부위에 막 그렇게 너무 집착할 필요는. 이게 다 조화로운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요새 바디 프로필을 정말 많이 찍잖아요. 네. 개인적으로 솔직히 건강을 생각하는 트레이너의 입장에서는 추천하세요? 실질적으로는 건강에는 악영향이에요. 지방이라는 게 실질적으로는 몸에서 원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체온 유지. 그리고 외력에 의한 어떠한 보호하는 역할도 있고 그치. 그리고 면역력을 유지하기 위한 그리고 호르몬을 만들 때는 또 지방이 많이 사용된단 말이에요. 헬창분들이 가장 연인과의 많이 싸우는 계기가 뭔지 아세요? 이게 몸에 지방이 너무 적어지면 힘이 없어요? 성욕이 없어져요. 아, 그래서 그 호르몬 자체 수치도 엄청 낮아지고 성욕이 없어지다 보니까 이제 연인과 트러블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실제로 호르몬상 욕구가 적어진다. 네, 이제 다이어트를 오래 하다 보면 욕구가 적어지다 보니까 여자친구가 이제 내가 여자로 안 보여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치. 근데 이 사람은 사실 너만 여자로 안 보이는 게 아니라. 그치. 그러니까 내가 안 굴러가는 거지. 내가 그렇게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PT쌤 고르는 법 있어요? 대부분 다 비슷한 뭐 수준의 어떠한 경력이나 티칭 능력을 갖고 있다 하면 제가 MBTI 맹신자는 아니지만 네네. MBTI를 물어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 본인의 성향은 F예요. 선생님이 T야. 아. 맨날 상처받아. 아. 그죠? 이해 가시죠? 이걸 공감해주고 아 힘들죠? 알았어. 그럼 우리 좀 쉽게 해볼까요? 이렇게 풀어나가야 되는데 거기서 멈추고 다른 걸로 넘어갔으면 좋겠다. 난 더 이상 이제 하체에 힘이 없는데 끝까지 짜내면 너무 괴롭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살며시 물어보는 것도 한 가지 팁인 것 같아요. 쌤, 요새도 식단 데이트 중에도 하세요? 저는 데이트 외 시간에 다 식단을 합니다. 아, 와. 그러니까 계획적인 거죠. 그리고 나서 데이트할 때는 드시고 싶은 거 다 따라 먹고 드시고 싶은 거? 드시고 싶은 거 다 따라 먹고 이제 이런 건 좀 웃긴 상황인데 너무 칼로리가 높은 거예요. 이게 좀 내가 먹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미안하지만 좀 덜 먹어요. 아~ 너 많이 먹어라. 아~ 티 안 나게 덜 먹는다. 좀 천천히 먹어도 좀 덜 먹어요. 좀 많이 먹어. 쌤 절대로 안 먹는 음식 있어요? 대창 절대 안 먹어요. 맞아. 나 그 말 들었어. 그거 진짜 안 빠진다고. 네. 왜 눈에 보이는 지방을 먹어야 돼? 아, 그치. 나는 보이지 않는데 몸에 저장되어 있는 저장을 빼기 위해서 늘 노력하는데 왜 눈에 보이는 이 지방을 먹어야 되지? 라는 의문. 네. 그래서 이게 시각적으로 보여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예 입맛이 돋지 않는. 아. 그 사실 먹방 유튜버 분들이 많이 그런 거 드시잖아요. 저 보면서 정말 놀래요. 저는 보면 안 먹고 싶거든요. 왜냐면 내가 해야 할 숙제들을 그냥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아. 쌤 제일 좋아하는 음식 뭐예요? 단백질 이런 거 다 상관없이. 제가 이게 참 인간미가 없다는 느낌인 게 제가 음식을 안 좋아해요.
모르겠어요. 공감하시는 남성분들도 있을 거예요. 내 눈앞에 보인 음식은 탄단지로 보이지 헐. 맛으로 행복감보다 내 몸에 탄단지로 들어왔을 때 내가 근육량이 잘할 거야 라는 그 기대감이 더 행복한 거야. 와 대박. 이해가 안 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해는 바라지 않는다. 존중만 해달라 저희를. 아 그런 사람도 있다. 네. 오늘도 네 저의 멋있는 지인 저의 PT 선생님 강현석 트레이너 모시고 좋은 시간 나눴는데 쌤 어땠어요? 아 사실 바디 프로필 멈춰져 있는 사진을 많이 찍어봤는데 아 그쵸? 네 이런 영상은 또 처음이거든요. 쌤은 솔직히 영상이 훨씬 더 좋아요. 왜냐면 쌤이 싹 웃는데 어머 진짜 잘생겼다 생각을 했다 내가 그 말 한 적 있거든요. 네. 그래서 쌤은 영상이 잘 봤는데 유튜브 좀 하세요. 아 다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 인사를 잘라 먹었네. 아 많이 떨렸거든요. 아까 대기하는데 이게 손이 바바바바 떨리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또 이제 편하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네. 기분 좋게 또 많은 얘기 나눴는데 이 영상이다 보니까 좀 걱정이 되네요. 내가 무슨 말을 했던가 기억이. 아 그런 건 알아서 다 해줄 겁니다. 조만간 운동하러 가서 뵙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